이 코너가 생겼을 때 각각을 인터럽티드 하면 모양이 되게 안 예쁘게 나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 코너가 아닌 엣지가 아닌 픽스된 부위에서 먼저 통과를 시킵니다. 깊게 통과를 시켜요.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이 코너가 있는 부위는 서브 큐티클로 들어갑니다. 이렇게 서브 큐로 들어갑니다. 이렇게 세워서기를 중간 지대로 밑에 서브 큐티클로 통과시킵니다. 밖에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. 이렇게 서브로 들어가고 반대쪽으로 다시 나갑니다. 나가줍니다. 이렇게 그렇게 해서 봉합을 하면은 엣지가 잘 맞게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잘 맞아지죠. 이렇게 합니다. 여기는 서브 큐로 들어갔습니다. 한번 해보시죠. 이게 응용할 때가 있습니다. 가끔 응용을 해야 될 때가.